씻어주고요. 잘 먹겠습니다. 먹는 너 있고 빼는 나 따로 있냐? 잘 먹겠습니다. 다시 내 스스로 헬스장을 짓다니. 지금 한 시간이 있으니까 20분을 정해서 그리고 마무리 운동 스트레칭. 오케이. 너무 힘들어요. 힘들어요. 근육 운동 할 수가 없는데. 이럴 때는 쉬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 어깨 운동을 조금만 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여기 그래도 빛 받으니까 괜히 있는 것 같은데. 요즘 단백질 많이 먹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콩을 좀 많이 했습니다. 얘는 다회용 랩이에요. 어? 나이스. 통통 잘 불었다. 콩 3분의 1, 잡곡 3분의 1, 쌀 3분의 1. 쌀도 밑에 혼합곡이에요. 맛있겠어. 가자. 뚜껑도 밖에 넣죠. 강불에서 한 12분 하면서 이제 밥 냄새를 맡습니다. 아침에 밥 지어 먹는다. 너무 좋다. 좋아. 잘했어. 우와, 밥도는 뭔지. 이제 밥이 너무 확 끓었으니까 약불에서 한 2-3분 더 하고 뜸들이면 돼요. 이모 말대로 미리 불렀는데 제발 콩까지 잘 익어라. 오늘 무친 소라무침 그리고 열무김치, 낫토, 김 정갈하다. 과연 콩이 익었나 봐야 되는데. 약간 설 익었는데요. 묻어놓으면 익을 것 같아요. 아, 성공적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식물성 단백질과 소라군. 소라군.
소라군, 소라양. 잘 먹겠습니다. 하지만 핸드폰을 놓으면 51.1. 오늘의 메뉴는 두부와 토마토입니다. 정말 건강하다. 너무 건강하다. 사실 옆에 토마토를 계속 깨작깨작 더 먹어서 사실 이거보다 많이 먹긴 했지만 이걸 먹은 다음에 커피랑 케이크 먹을 거예요. 케이크를 먹는 걸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한 약간의 빌드업. 네, 하나를 내어주고 하나를 얻겠다. 네, 그런 마인드입니다. 저는 샐러드 드레싱 중에 얘를 제일 좋아해요. 큐피티 로스티드 세사미 드레싱. 이거 진짜 약간 마법 소스예요. 샐러드에 뿌려도 맛있고 고기에 뿌려도 맛있고. 좀 진해서 그런가 봐. 근데 칼로리는 좀 있어요. 100g에 444칼로리래요 지방이 41.2g이나 됩니다. 하지만 맛을 위해서 감수하겠다. 깃발로 미는 건데 얘까지 하면 오늘 힙은 더 안 할 거예요. 20kg로 먼저 시작합니다. 운동도 잘했다. If you wanna work out, no. 운동 끝나고 포장하러 왔어요. 안녕하세요. 쿠팡이츠로 포장 주문했는데요. 아,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연어 포케. 이야, 신난다. 집 가서 밥 먹어야지. 진짜 건강식이다. 오리 가슴살 스테이크, 토마토. 끝. 아몬드 4개? 5개? 먹고 배고프면 토마토나 사과는 더 먹을지도 몰라요. 얘는 트러플이 가미된 올리브오일이고요. 얘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브랜드 소금인데 여기 아미아미랑 히말라야 소금 다 좋아해요. 한국에서 아직 어디서 사는지 몰라요. 알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얘는 세 가지 종류의 후추가 믹스된 아이입니다. 진짜 토마토에 이렇게 세 개만 뿌려줘도 너무 맛있어요. 고기에 이렇게 두 개만 뿌려도 맛있고. 너무너무 가기 싫은 운동을 가는다. 너무너무 칭찬해. 왔다. 이제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이제 하고 가야 돼. 가봅시다. 무서워, 싫어. 큰일이야. 벌써 하기 싫어.
드세요. 수고했어. 자, 오늘의 소식. 이거 끝났을 땐 제일 좋아. 이 기분에 운동하는 것 같아요. 운동 끝나고 가는 기분 때문에. 결국 운동을 해냈나? 자랑스럽다. 집에 가자, 이제. 아유, 아쉽다. 카메라 무게 빼면은 50.9 아닐까? 카메라도 잠깐 여기. 자. 여러분, 놀랍습니다. 50kg대 도입. 꺼졌어. 도입이 아니지, 돌입. 저는 지금 시각 11시. 아침 첫 끼로 찜닭을 먹고 지금 적절한 보상을 해주어야 할 때입니다. 신발 신으려다가 안 신고 아니야 하지만 오늘 예쁜 신발 신었어. 조던 포 유니온을 신었습니다. 제가 정말 애정하고 애정하는 거의 애정하는 유일한 조던 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떨린다. 네, 지금 아침 첫 끼로 찜닭을 먹겠다고. 11시 반부터 짜장면. 이거 빨리 먹어야 돼요. 덮을게요. 네, 잘라주세요. 당근은 당근은 없애버려. 저 치워버려. 잘라. 삶은 당 삶은 당근은 괜찮지 않을까? 자르지 마. 이게 좀 먹자. 먹자. 짠. 잘 먹겠습니다. 유. 한마디만 해줘. 너도 당근 싫어? 나도 당근 싫어. 먹는 당근은 뭐가 있죠? 당근 케이크 있죠. 왜 저랑 똑같죠? 당근 주스도 있어요. 사과랑 같이 넣은 당근만. 너 당근 주스는 먹어? 사과 들어있는 당근 주스는 달콤해. 어른이네? 비율이 비슷해야 돼요. 식욕을 참지 못하고 처음 보는 팝콘 얘기를 사봤어요. 엄청 바삭하진 않은데 단짠이 꽤 괜찮습니다. 아, 팝콘 아래 크기가 엄청 크진 않아요. 아 진짜 대만에서 먹었던 짱구 팝콘 최고였는데 팝스마일 다시 사고 싶다. 핸드폰 놓고 잡아야 될 것 같아. 역시 핸드폰은 300g입니다. 51.1. 초간단 두부 샐러드입니다. 오이를 촉촉촉 썰어주고요. 물기를 쫙 뺀 두부를 으깨서 넣어주고요. 그리고 집에 올리브 같은 게 있으면 올리브를 씨를 빼고 살을 발라내줍니다. 그리고 위에 견과류를 썰거나 으깨서 뿌려주고 참깨 소스 뿌리면 끝. 잘 먹겠습니다. 집에 왔습니다. 진짜 너무 배가 고프다. 어떡하지? 나가서 지금이라도 뛰어야 되나? 진짜 모르겠습니다. 그냥 지금 머리로 해야 하는 것과 몸이 하고 싶은 것은 아예 달라요. 그럴 땐 딴짓을 한다. 9시 42분에 운동한 나 진짜 멋있다.
가야겠다. 집에 가자. 힘들다. 먹는 너 있고 빼는 나 따로 있냐? 짐 쌀 때가 제일 좋아. 너무 배가 고픈데 라면을 끓여 먹고 싶은데 오늘 한 운동이 아까워서 준비를 대충 먹고 다시 잘 겁니다. 그리고 8분에 오이 다섯 줄기. 그래도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좋아. 근데 유지가 된다는 데서 굉장히 고무적인. 좋았어. 잘했어. 식단 기록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현미밥을 하나 돌릴 거고요. 낫또를 얹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를 조금 더 첨가할까 고민인데 낫또에 익던 소스로만 했더니 저는 조금 간이 부족해서 저는 간장을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맛있겠다. 열무김치 꺼내서 같이 먹어요. 이게 티스푼보다 조금 크고 밥숟가락보단 많이 작은 제 깨자기 숟가락이에요.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받으니까 괜히 있는 거 같아.